This picture was taken in the Garden of the Gods in Colorado. It's an amazing garden of rocks in different forms and shapes that have been carved only by natural forces. 자,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멋지죠? 콜로라도에 위치한 신들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 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곳들 중에 하나라 그러죠? 자, 다양한 모양들의 바위가 오직 자연의 힘으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뭐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각이 되었다 그러네요. 예, 상당히 멋진 곳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A. 1. Blanket be true? No, it blank not be true. 자, 이번 시간은 71쪽 문법 연습입니다. 자, A번은 빈칸에 적당한 말을 쓰는 것이죠. 먼저 1번을 보면 blank it be true. 자, 문맥상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이런 말이죠. 그리고 no it blank not be true. 아니야. 그건 사실일 리가 없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금방 답이 떠오르시죠? 자, 정답은 두 개의 빈칸에 모두 can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이 의문문의 형식으로 can 뭐뭐 이렇게 쓰이면 과연 뭐뭐일까 이런 의미로 현재의 강한 의심을 나타내죠. 그리고 cannot 동사 원형은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여기서는 뭐뭐 일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현재의 부정적 추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꼭 숙지해 두어야 할 can의 용법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Can it be true? No, it cannot be true. 2. A reader blank borrow up to 6 books at one time. Borrow는 빌리다. 그리고 up to 뭐뭐는 뭐뭐까지 이런 뜻이니까 A reader blank borrow. 독자는 빌릴 수 있다. Up to 6 books at one time. 한 번에 6권까지의 책을 빌릴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할 때 이미 눈치를 챘을 겁니다. 자, 무엇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정답은 can이나 may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 동사원형 혹은 may 동사원형 하면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허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reader can borrow up to 6 books at one time. A reader may borrow up to 6 books at one time. 3. Little blank, I imagine that he would kill himself. 자, 3번입니다. Little, 거의 뭐뭐 아닌 이런 뜻이고 Imagine은 상상하다. 그리고 kill oneself는 무슨 뜻이에요? 자살하다 이런 뜻이니까 Little blank, I imagine. 나는 뭐뭐라고 상상도 거의 못했다. 다시 말해, 나는 뭐뭐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런 말이죠. That he would kill himself. 그가 자살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부정어 little이 문장 앞으로 나가면서 도치가 된 문장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little, never, well 등의 부사가 강조를 위해서 문장 앞에 놓을 때는 부사 다음에 조동사 do,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 되죠. 여기서는 would를 보니까 과거죠. 그래서 do를 쓰는 것이 아니라 did를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Little did I imagine that he would kill himself. 4. Blank you return home safe and sound. 자, 이 문제는 safe and sound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무사히, 안전하게 이런 뜻이니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빕니다. 이런 말로 기원을 나타낸 말이 되도록 하면 조동사 may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may를 쓰면 되는데 may, 주어, 그 다음에 동사원형 이런 형식이 돼서 기원문이 되는 것이죠.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ay you return home safe and sound. 5. You blank as well walk to the shop because it's just around the corner. 자, 여기에 나와 있는 around the corner는 가까이에, 가까운 이런 뜻으로 near at hand의 뜻이죠. 그래서 해석해 보면 You blank as well walk to the shop. 너는 그 상점까지 걸어가는 편이 낫다. Because it's just around the corner. 그 상점은 바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상점은 바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너는 거기까지 걸어가는 편이 낫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뭐뭐 하는 편이 낫다 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죠? 그렇죠. 정답은 may as well 동사원형이나 might as well 동사원형을 쓰면 되는데 자, 빈칸에는 그래서 may나 might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죠. You may as well walk to the shop
because it's just around the corner. You might as well walk to the shop because it's just around the corner. 6. You blank as well throw your money away, blank lend it to him. Throw away는 내버리다, 버리다, 없애다 이런 뜻이니까 You blank as well throw your money away. 너는 너의 돈을 내버리는 것이 낫다. Blank lend it to him. 그에게 돈을 빌려줄 바에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에게 돈을 빌려줄 바에는 그 돈을 내버리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금방 답이 나오죠? 자, 첫 번째 빈칸에는 may나 might를 쓰면 되고 두 번째 빈칸에는 as를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y as well A as B나 might as well A as B가 되면 B할 바에는 A하는 편이 낫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때 A, B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겠죠. 자, throw하고 lend,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온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죠. You may as well throw your money away as lend it to him. You might as well throw your money away as lend it to him. 7. He said, she blank have committed suicide, she blank have been murdered. Commit suicide, 자살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kill oneself와 뜻이 같습니다. 그리고 murder는 타동사로 살해하다 이런 뜻이니까 He said, 그가 뭐뭐라고 말했다. She blank have committed suicide. 그녀는 자살했을 리가 없다. She blank have been murdered. 그녀는 살해된 것이 틀림없다. 라고 그가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녀는 자살했을 리가 없다. 그녀는 살해된 것이 틀림없다. 라고 그가 말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자, 앞에 빈칸에는, 그렇죠? cannot을 쓰면 되고, 뒤에 빈칸에는 must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cannot have pp는 뭐뭐였을 리가 없다. 혹은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이런 의미로, 과거 일에 대한 부정적 추측을 나타내죠. 하지만 must have pp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뜻으로, 과거 일에 대한 강한 긍정적 추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말 관계죠.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 said, she cannot have committed suicide. She must have been murdered. 8. Let's start early, blank we? 자, let's 동사 원형은 뭐뭐 합시다, 뭐뭐 하자 이런 뜻이니까 일찍 떠납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척 보니까 부가 의문문을 쓰는 것이죠. 자, let's 동사 원형의 부가 의문문은 shall we를 쓰면 되니까 정답은 shall을 쓰면 되겠습니다. Let's start early, shall we? 9. He will do it, blanky. 자, 해석을 해보면 그는 그것을 하겠죠?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9번도 척 보니까 부가 의문문을 완성하는 문제죠. 자, 긍정문이고 will이 쓰였으니까 will not의 단축형인 want를 쓰고 주어 he를 쓰면 부가 의문문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want를 쓰면 되겠습니다. He will do it, won't he? 10. You blank well long for home because you've been here a long time. 여기 long은 형용사가 아니라 자동사로 간절히 바라다, 그리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long for 명사하면 뭐뭐를 그리워하다. 자, 그리고 long to 부정사가 되면 뭐뭐하기를 간절히 바라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죠. You blank well long for home. 네가 집을 그리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Because you've been here for a long time. 네가 이곳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자, 정리해보면 너는 이곳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가 집을 그리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may well이죠. 그래서 정답은 may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알고 있겠지만 may well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뜻으로 have good reason to 부정사와 뜻이 같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보죠. You may well long for home because you've been here for a long time. 11. We blank be too careful about our health. 자, 이 문제는 일단 답을 먼저 말하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답은 cannot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not 뭐뭐 to 형용사 부사하면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건강에 아무리 주의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cannot to 형용사 부사 이 용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보죠. We cannot be too careful about our health.
12. You will blank to speak louder as I blank hardly hear you. 자, loud는 여기서는 부사로 큰 소리로 이런 뜻입니다. hardly는 부정의 뜻으로 거의 뭐뭐 않다 이런 뜻이니까. You will blank to speak louder. 너는 더 크게 말해야 할 것이다. As I blank hardly hear you. 여기 as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니까 내가 너의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더 크게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에는 have를 써서 will have to 부정사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ll have to 부정사는 뭐뭐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must나 have to의 미래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빈칸에는 나는 너의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니까 그냥 can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You will have to speak louder as I can hardly hear you. 13. He blank be tired after such a busy day. Such a busy day는 그렇게 바쁜 하루 이런 뜻이니까 He blank be tired. 그는 피곤함에 틀림없다. After such a busy day. 그렇게 바쁜 하루 후에. 다시 말해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냈으니 그는 피곤함에 틀림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뭐뭐임에 틀림없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그렇죠. must 동사 원형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정답은 must를 쓰면 되겠습니다. must 동사 원형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의미로 현재 일에 대한 강한 긍정적 추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He must be tired after such a busy day. 14. He blank be a good scholar, but he is not a good teacher. Scholar는 학자란 뜻이니까 He blank be a good scholar. 그는 훌륭한 학자일지는 모른다. But, 그러나, he is not a good teacher. 훌륭한 선생님은 아니다. 다시 말해, 그는 훌륭한 학자일지는 몰라도 훌륭한 선생님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문맥상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자,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 있죠? 그렇죠. 정답은 may하고 might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may, might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may 동사원형 혹은 might 동사원형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으로 현재 일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봤어요. 자, 이제 들어볼까요? He may be a good scholar, but he is not a good teacher. He might be a good scholar, but he is not a good teacher. 15. He lives in New York and so blank his parents. He lives in New York. 그는 뉴욕에 살고 있고 And so blank his parents. 그의 부모님도 그렇다. 다시 말해, 그는 뉴욕에 살고 있고 그의 부모님도 역시 뉴욕에 살고 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일단 정답은 do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o plus 조동사나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면 주어도 그렇다. 주어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으로 이때 so는 also나 to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 조동사가 있으면 그 조동사를 그대로 쓰고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do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때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적절히 쓰면 되겠죠. 여기서는 lives가 일반 동사고 시제가 현재죠. 그리고 his parents, 즉 복수니까 do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때 do는 대동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so, 조동사나 비동사, 그 다음에 주어, 이 구문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 lives in New York, and so do his parents. 16. He was reading a novel, and so blank she. 자, 16번은 15번하고 같은 형식의 문제입니다. 일단 해석해보면, He was reading a novel. 그는 소설을 읽고 있었다. And so blank she. 그리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다시 말해, 그녀도 소설을 읽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자, 앞에 보면 was reading으로 과거 진행형, 즉 비동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정답은 so was she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빈칸에는 was를 쓰면 되겠습니다. He was reading a novel and so was she. 17. I blank have said so, but I don't remember. 일단 해석해보면 I blank have said so. 나는 그렇게 말한 것이 틀림없다. But, 그러나 I don't remember.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색하죠? 또는 나는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그러나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것도 어색하죠? 내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이 돼야 우리말로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로 과거의 일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는 may 혹은 might have 플러스 과거분사 이 구문을 써야겠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may 혹은 might를 쓰면 되겠습니다. I may have said so, but I don't remember. I might have said so, but I don't remember. 자, 이렇게 A번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틀린 문제들은 따로 체크해두고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B번 문장을 지시대로 바꾸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1번부터 함께 풀어보죠. B. 1. I know too. 자, 이 문장을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나도 역시 알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것을 부정문으로 바꾸려고 했으니까 일반 동사 know의 부정은 don't know나 do not know 이렇게 쓰면 되니까 아주 쉽죠? 자,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부정문의 역시는 to를 쓰지 않고 either를 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I do not know either 혹은 I don't know either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나도 역시 모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들어보죠. I don't know either. 2. Can I see you at your office? 자, 해석해보면 당신의 사무실에서 당신을 만나뵐 수 있나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미래 시제로 바꾸라는 것이니까 바로 can의 미래형인 will be able to를 쓰면 되는 것이죠. 자, will, can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의문문이니까 어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will plus 주어, 그 다음에 be able to 이런 식이 돼야겠죠. 자, 주어는 I니까 정답을 정리해보면 Will I be able to see you at your offic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당신의 사무실에서 당신을 만나뵐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들어보죠. Will I be able to see you at your office? 3. You must work hard to do it. You must work hard. 너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To do it.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과거형으로 고치는 거죠. must의 과거형은 had to를 쓰면 되니까 자 정답은 you had to work hard to do it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해석은 너는 그것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고 4번으로 가죠. You had to work hard to do it. 4. The fire did a lot of damage to the house. Do damage to 뭐뭐나 cause damage to 뭐뭐 하면 뭐뭐에 손해를 입히다 이런 뜻이니까 자, 이 문장의 해석은 그 화재는 그 집에 많은 손해를 입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을 의문문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자,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동사를 찾아야겠죠. 여기 did는 조동사가 아닌 본동사이기 때문에 의문문이 될 때는 조동사 do를 쓰는데 시제가 과거니까 일단 조동사 did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인 the fire 그리고 본동사의 원형인 do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써보면 Did the fire do a lot of damage to the hous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그 화재는 그 집에 많은 손해를 입혔습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Did the fire do a lot of damage to the house? 5. You shall have this for nothing. 자, 우리 앞에서 2인칭의 의지미래 you shall에 대해서 배웠죠. You shall 동사 원형은 나는 너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for nothing은 공짜로 이런 뜻이니까 for free, free of charge와 뜻이 같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나는 네가 이것을 공짜로 갖게 하겠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 말은 나는 이것을 너에게 공짜로 주겠다 이런 말과 같죠? 그래서 이것을 I로 해서 다시 써보면 나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I will give you this. 공짜로, for nothing. 그래서 정리해보면, I will give you this for nothing.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렇게 사형식으로도 쓸 수 있지만,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어순을 바꿔서, I will give this to you for nothing. 이렇게 삼형식으로 쓰는 것이 더 영어다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경우에, 직접 목적어가 this가 아니고 it이 될 경우에는, I will give you it for nothing 이런 식으로 사형식은 절대 안 되고 I will give it to you for nothing 이런 식으로 삼형식 문장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I will give this to you for nothing.
I will give you this for nothing. 6. You may take anything you like. 자, 여기 may는 뭐뭐해도 좋다 이런 뜻이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은 어느 것을 가져도 좋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미래 시제로 바꾸라는 것은 may의 미래형을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뭐해도 좋다, 허가를 나타낼 때는 may의 미래형은 will may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조동사 will과 허락하다, allow의 수동형을 써서 will be allowed to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만들어 보면 You will be allowed to take anything you like.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자, 해석은 네가 좋아하는 것은 어느 것을 가져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You will be allowed to take anything you like. 7. I never saw him again. 해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을 never로 시작해서 다시 쓰라는 것은 문장을 도치시키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에 3번과 같은 형식의 문제죠. Never, little, well 등의 부사가 강조를 위해서 문장 앞에 놓을 때는 부사, 그 다음에 조동사 do,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so가 과거니까 did를 써서 never did I see him again 이렇게 정답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Never did I see him again. 8. You must do the work. 자, 여기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니까 너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을 미래 시제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must를 미래 시제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must를 will have to로 써서 you will have to do the work.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은 미래 시제니까 너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You will have to do the work. 9. It is natural that he is proud of his son. 자, 여기 it은 가져오고 진조는 대절이죠. 그리고 natural은 당연한, 무리가 아닌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be proud of는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이런 뜻이니까 it is natural, 뭐뭐는 당연하다. That he is proud of his son. 그가 그의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may well을 써서 바꾸는 문제죠. may well 동사 원형이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뜻이니까 it is natural 대절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써보면 he may well be proud of his s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해석은 똑같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He may well be proud of his son. 10. It is possible that he has succeeded in the final examination. it은 가주어, 대절은 진주어죠. 그리고 succeed in은 뭐뭐에 성공하다는 말이니까 it is possible, 뭐뭐는 가능하다, 가능성이 있다. that he has succeeded in the final examination. 그가 그 최종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은 가능하다. 다시 말해, 그는 그 최종 시험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he may로 시작해서 바꿔쓰라는 것은 추측의 뜻인 may를 써서 그가 그 최종 시험에 합격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것이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현재 일에 대한 추측이 아니고 과거의 일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이기 때문에 단순히 may 동사원형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과거 사실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은 may have BP 혹은 might have BP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을 써보면 He may have succeeded in the final examination 혹은 may 대신에 might를 써서 He might have succeeded in the final examination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He may have succeeded in the final examination. He might have succeeded in the final examination. 자, 이렇게 A, B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기본법 설명 파트를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고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작문 연습이 남았죠? 자, 그럼 1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이죠. 내가 그렇게 말했을는지도 모르겠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를 may have pp나 might have pp를 써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자주 했으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먼저 그렇게 말하다는 say so를 쓰면 되겠죠. 내가 그렇게 말했을는지도 모르겠다. 이것을 해보면 I may have said so
혹은 I might have said so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하다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remember를 쓰면 되니까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은 but I don't remember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내가 그렇게 말했을는지는 모르겠다. I may have said so 혹은 I might have said so.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But I don't remember. 자,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I may have said so, but I don't remember. I might have said so, but I don't remember. 자, 다음 2번이죠. 그가 미쳐버렸다는 소문이 사실일 수가 있을까? 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일 수가 있을까? 이것을 강한 의심을 나타낸 조동사 can을 사용해서 의문문으로 써보는 것이죠. 자, 우선 미쳐버리다, 미치다는 꼭 mad를 쓰면 되니까 그가 미쳐버렸다는 우리말식으로 생각하면 현재 완료로 he has gone mad 혹은 과거형인 he went mad 혹은 과거 완료로 써서 he had gone mad 모두 좋겠지만 소문이 사실일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이 현재니까 현재 완료 시제를 써서 he has gone mad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문은 rumor죠. 막연한 소문이 아니라 뭐뭐라는 소문으로 구체적 내용이 있는 소문이니까 정관사 더와 동격의 that을 써서 the rumor that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미쳐버렸다는 소문을 써보면 the rumor that he has gone ma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소문이 사실일 수 있을까 이 말은 조동사 can을 사용해서 can the rumor be tru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정답을 정리해보면 can the rumor that he has gone mad be true 이렇게 써도 되고 that절을 뒤로 빼서 can the rumor be true that he has gone mad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것만 들어보죠. Can the rumor be true that he has gone mad? 자, 3번입니다. 문제를 보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전쟁이 일어남에 틀림없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임에 틀림없다를 must 동사원형을 써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때 must는 강한 긍정적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우선 상태, 상황은 things를 쓰면 되고 계속되다는 go-on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이 말은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면 이런 말과 같으니까 접속사 if를 써서 if things go on like thi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이어 일어나다 하면 자동사로 follow를 쓰면 되죠. 그래서 전쟁이 뒤이어 일어남에 틀림없다 이렇게 하면 a war must follow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if things go on like this 전쟁이 일어남에 틀림없다 a war must follow. 자, 문장을 완성해보죠. If things go on like this, a war must follow. 자, 4번이죠. 그는 그때 흥분했음에 틀림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이 뭘까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를 must have pp로 써보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must have pp는 과거에 대한 강한 긍정적 추측을 나타내죠. 자, 우선 흥분하니 excited를 쓰면 되니까 그는 그때 흥분했음에 틀림없다는 he must have been excited then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뭐뭐라고 확신한다는 I am sure tha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정리해보죠. 나는 확신한다. I am sure. 그가 그때 흥분했음에 틀림없다고 that he must have been excited then. 자, 그럼 문장 완성해보죠. I am sure that he must have been excited then. 자, 이제 마지막 5번이에요. 최선을 다했으면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첫 보니까 핵심이 그냥 떠오르시죠?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즉, have only to 부정사 쓰면 됩니다. 자, 우선 최선을 다하다는 do one's best를 쓰면 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자, 이 말은 일반인 주어 you와 현재 완료를 써서 if you have done your best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다리다는 wait를 쓰면 되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역시 일반인 주어 you를 써서 you have only to wait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if you have done your best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you have only to wait. 자, 문장을 완성해 봅니다. If you have done your best, you have only to wait. 자, 이렇게 71쪽의 모든 내용을 마쳤어요. 하루가 가기 전에 복습을 반드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 예습도 철저히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